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뇌과학연구소 연구원 이수빈이라고 합니다. 김일권 소장님이 바쁘실 때 가끔 출연해서 뇌과학 이야기를 재미있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연말이라 모임이 잦은 요즘? 모임하면 빠질 수 없는 게 있는데요. 바로 알코올이란 녀석이죠. 한 잔의 와인은 오히려 건강에 좋다고도 하는데요. 보통 의사들이 한 잔의 술은 혈액순환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알코올 30g 정도 섭취했을 때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고밀도 지단백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또 지단백 HDL 수치가 올라가고 혈소판 응집을 줄여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알코올은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은데요. 특히 우리의 뇌에는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알코올은 뇌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추신경계 억제제입니다. 일단 이 알코올이 몸 안에 들어오면 알코올이 혈류로 흡수돼서 뇌로 이동을 해요. 이때 다양한 신경 전달 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것은 행동, 인지, 그리고 감정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어요. 우리 몸은 항상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면역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유해한 물질이 들어와도 자체적으로 분해를 하고 회복을 합니다. 알코올이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알코올은 다른 물질과 다른 중요한 특징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바로 수용성이면서 지용성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알코올의 이런 특성은 우리 신체보다 뇌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알코올은 아이소프로필 알코올, 메틸 알코올 그리고 에틸 알코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메탄올, 에탄올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문제는 이 에탄올입니다. 에탄올은 우리 세포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는데요. 에탄올 자체도 우리 세포를 공격하는 독성 물질이지만 에탄올을 분해하면서 발생하는 아세트알데히드는 더 나쁜 독성 물질입니다. 우리의 뇌는 아세트알데히드 같은 독성 물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뇌막이라는 세 가지의 막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가장 바깥쪽에는 두개골이 있고 그 안으로 경막, 거미막, 유막이 자리 잡고 있어요. 이 막들은 뇌의 중추신경을 보호하고 유해할 수 있는 물질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알코올은 수용성이면서 지용성이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막들을 쉽게 통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과하게 마시면 몸을 가누지 못하고 인사불성이 돼서 다음날 기억을 못하는 거죠. 이렇게 알코올은 뇌막을 뚫고 뇌 깊숙이 침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코올은 감마 아미노뷰티르산이라고 불리는 신경전달 물질의 활동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감마 아미노뷰티르산은 뇌에서 다른 신경전달 물질의 활동을 조절하는 것을 돕는 억제적인 신경전달 물질이에요. 감마 아미노뷰티르산의 활동이 증가하면 긴장이 풀리고 불안감이 감소할 수 있어요. 보통 스트레스 받을 때 시원한 맥주자 부딪히며 그날 받은 스트레스를 풀어버리잖아요? 분명 과도한 스트레스는 뇌에 안 좋기 때문에 기분 전환을 위해 가끔 맥주 한 잔은 정신건강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직접적인 데미지를 포함해 글루탐산염, 도파민과 같은 다른 신경 전달 물질의 활동을 감소시켜서 뇌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알코올은 기분과 행동의 변화를 이끌면서 뇌에서 화학물질의 정상적인 균형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알코올 섭취는 행복감과 행복감에 기여할 수 있는 신경 전달 물질 세로토닌의 방출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또한 세로토닌 수치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고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 우울감과 불안감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알코올은 신경전달 물질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외에도 뇌 구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요. 만성적인 알코올 남용은 특히 해마와 같은 학습과 기억에 관련된 특정 뇌 영역의 수축을 초래할 수 있죠. 술을 마시고 기억을 못하고 통제력을 잃고 휘청대는 현상 자체가 이미 알코올로 인해 뇌의 중추신경들과 뇌세포들이 상당한 데미지를 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다행히도 뇌는 지금 당장이라도 독성물질을 끊으면 어느 정도 회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알코올은 소비의 양과 빈도에 따라 뇌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적당한 알코올 섭취는 특정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것과 같은 잠재적인 이점이 있을 수 있지만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뇌 기능과 전반적인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술자리 많은 연말 연초에 술 적당히 드시고 뇌 건강 잘 지켜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자고요.